안녕하세요. 파이썬 반도체 시뮬레이션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행렬의 고유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numpy 패키지가 필요하더군요. 지난 비디오에서 제가 아무것도 추가로 클릭하지 않고 파이썬을 설치했는데요. 이러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파이썬을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python.exe의 경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는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니 파이썬을 잘 인식하더군요. 이제 numpy를 설치합니다. 간단히 pip install numpy라고 해주면 되더군요. 이제 행렬을 만들어 보죠. 파이썬을 실행한 후 numpy를 import 해야 합니다. 이건 간단히 import numpy as mp라고 하면 된다네요. 꼭 mp라고 할 필요 없는데 관용적으로 많이들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행렬은 list of list 형태로 쓴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1, 2, 3, 4를 성분으로 가지는 2 곱하기 2 정사각 행렬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 행을 하나의 리스트로 표시하고 두 번째 행을 또 다른 리스트로 표시하여 그들을 성분으로 가진 리스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먼저 import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numpy를 mp로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요. 자, numpy 패키지에 있는 어레이를 하나 만드는데 그거를 1, 2, 3, 4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리스트인데 그 안에 다시 리스트를 엔트리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 2 이게 첫 번째 행이 되겠죠? 그리고 3, 4 이게 두 번째 행이 될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1, 2, 3, 4로 이루어져 있는 행렬이 생성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산전자공학 입문책의 첫 번째 예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A라는 정사각 행렬이 있는데요. 이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는 문제죠. 이를 위해서는 numpy에 linearalgebra.eig라는 함수를 쓰면 된다고 하네요.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먼저 a라는 행렬을 만들어 볼까요? a는 np.array가 될 것이고, 자, 정사각 행렬을 위해서 리스트에 리스트를 만들고요. 대각 성분이 2였고, 오프 다이어고널이 -1이었죠. -1, 2. 자, 이렇게 해주면, 한번 볼까요? a가 어떻게 생겼는지. a가 2, 2를 대각 성분으로 가지고 있고, 비대각 성분이 -1인 2 곱하기 2 정사각 행렬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유값 문제를 풀게 되면 거기서 고유 값과 고유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numpy 패키지에 linear algebra를 사용을 해서 a를 이렇게 a의 고유값 해석을 할 텐데 그게 출력값이 두 개라고 하더라고요. 두 개인데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밸류고 그다음에 벡터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실행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D를 한번 보겠습니다. D가 도대체 뭐가 나올까요? D는 3과 1로 이루어져 있는 어레이가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3하고 1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V를 보면 이거는 요 하나의 여기 이 하나의
벡터들이 각각 3과 1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가 되게 되어 있네요. 이번 강의에서는 numpy를 사용하여 간단한 고유값 문제 푸는 일을 해보았습니다. 매트랩을 주로 사용하던 입장에서 매트랩만큼이나 간단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